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는 오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홍은태 카카오 전 대표,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